삼성전자가 폴더블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미국 스마트폰 시장 재편에 나섭니다. 게다가 차기 폴더블폰의 라이벌로 급부상한 모토로라에 대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업계 관측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클램셀 형태의 폴더블폰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갖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월 같은 도시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갖는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에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초의 폴더블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지난 2월 미국에 자신 있게 공개했습니다. 곧이어 4월 미국에서 시험 배포했지만 주름과 액정 필름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절치부심한 끝에 삼성전자는 9월 갤럭시 폴드를 재출시했고 다 알고 있듯이 세계적인 완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삼성은 미국을 6번째 출시국으로 미루는 다소 소극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인 마케팅 전략을 보였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재출시에서도 기대만큼의 시장 반응을 얻지 못했거나 제품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면 내년 2월 차세대 폴더블폰 언팩 행사를 절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차세대 폴더블폰의 언팩 행사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갖기로 했다는 점은 예전의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엔 모토로라의 레이저 폴더블을 겨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 폴더블은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이번 달 26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기로 했고 정식 출시 예정일은 내년 1월입니다. 현재 모토로라의 주인은 레노버입니다. 세계 최대 프리미엄 폰 시장이자 첨단 기술의 집결지인 미국에서 차기 스마트폰 시장을 휩쓸 폴더블 폰을 두고 삼성전자와 재기를 노리는 모토로라가 격돌한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삼성의 차기 폴더블 폰은 10월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모습을 살짝 드러낸 바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차기 폴더블 폰은 갤럭시 폴드와는 완전히 다른 클램셀 형태를 가집니다. 클램셀은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열리고 닫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위아래로 열리고 닫히는 만큼 위와 아래의 화면을 각각 분리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특정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힌지 기술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전작 대비 휴대성도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폴더블폰 화면 크기는 6.7인치로 접었을 때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각형이 되고 무게가 줄어들면서 휴대성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가격이 100만원대로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239만 8천원으로 책정됐던 것에 비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레이저 폴더블 역시 삼성전자의 차기 폴더블 폰과 마찬가지로 클램셀 방식입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은 내부 6.2형, 외부 2.7형의 화면이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10으로 이전 세대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가격은 $1,500로 삼성 폴더블 폰보다 높습니다. 내년 2월 미국에서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과 재기를 노리는 모토로라의 레이저 폴더블 중 누가 미국 시장에서 호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